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62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6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 1,000건을 밑돈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상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620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15,59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거래 절벽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구에서는 고작 4건이 신고됐으며 종로구와 광진구도 10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9월이 열흘가량 남아있지만 추석 연휴가 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 매매량은 1,000건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000건 이하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1,163건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뭐 반면에 늘어난 수치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을 증여한 비중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건수 5건 중 1건 이상이 증여 건수였습니다. 이 또한 2002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강남 3구는 거래의 절반이 증여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법 시행 직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윤재입니다.